네,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코스피 현재 2130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. 지금 이좀 장중에 약간 변동은 있었습니다만, 그 변동폭을 다 만회하면서, 시가 근처에서, 지금 현재 오전장 근처에서 지수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. 코스닥의 경우에는 좀 부진합니다. 앞서서 이승환 전문가도 이야기를 했지만, 몇몇 종목의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을 같이 따라가는 그런 움직임에서 나타나지 않고, 그리고 중심이 됐던 종목들이 좀 시세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 자체도 움직임이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코스닥, 코스피 양대 지수 모두 상승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장마감 무렵에 나타나는 지수의 움직임은 약간 차이가 있다. 요 정도가 좀 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시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. 일단 먼저 김세원 연구원과 얘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구원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자, 먼저 오늘 국내 증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제 늦게 마감이 돼서 그런가 조금 힘이 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래도 오후에 들어서 더 상승하는 조금, 모습 맞아요. 보여서 그래도 거래소는 그렇죠. 좀 다행이에요. 다행인데, 선물 만기일인 오늘 0.24% 상승 출발했고, 그리고 오전에 나온 중국의 경제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그 매물이 조금 출회됐었는데, 네. 어젯밤에 있었던 그 글로벌 증시의 호재 두 개가 있었는데, 이 부분에 주목하지 않았던 점이 조금 특징적입니다. 두 가지 호재가 무엇이었냐면, 첫 번째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.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청문회에서 상원과 하원이 합동 그 청문회를 했었는데, 네. 거기에서 경계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. 맞아요. 정확히 뭐라고 말했냐면,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확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. 그러니까 뭐 리세션 시나리오가 있고, 그리고 확장세 시나리오가 있다면 확장세 시나리오가 더 크다라고 말한 게 자신감을 표명한 점이었습니다.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는데, 중국과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라고 말했던 점이 호재라고 생각하는데, 오늘은 그 선물 만기일이라는 이벤트가 더그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외국인이 현물 매도세를 조금 확대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네. 일단 아시아 증시 쪽에서는 홍콩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게좀 눈에 띄고 있긴 한데요. 네. 현재 글로벌 증시 쪽 요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쪽도 한번 점검을 네, 해보면요. 홍콩 이슈는 홍콩 지수에만 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, 네. 이게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. 사람들이 계속 보는 것 계속 같아요. 보는 거죠. 일단 글로벌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, 가장 큰 중국 증시는 오전에 하락세를 좀 보이다가, 물론 그 경제 지표 때문에 뭐 산업 생산이 4%대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5%대, 예, 그렇습니다. 근데 그리고 지금은 상승 전환을 했는데, 그 상승 전환한 그뭐 이유들은 또 트럼프 발언도 있겠고, 네. 그리고 이번 주 초에 또 월요일 날 크게 했었잖아요. 네. 그 홍콩 이슈 때문에 크게 하락했는데, 거기에 대한 반발 매수세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고, 네. 그리고 또 일본은 엔화 강세 영향으로 약0.75% 하락하고 있습니다. 네. 홍콩은 그 이번 주에 그 이슈가 커진 점이, 홍콩이 그 주말에만 시위를 했었어요. 근데 네. 이제는 그 평일에도 이렇게 번지면서 진짜 전폭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흐름을 있기 때문에 홍콩 증시는 1%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. 네. 사실 이제 그쪽 관련 소식이 나올 때 홍콩이 크게 뛰거나 예전엔 그랬잖아요. 그러면 같이 또막 외환 시장도 움직이고 그랬거든요. 근데 지금 현재선 그 반대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있고요. 이것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못 올라가는 게 아니야.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알겠습니다. 아시아 증시 상황까지 점검을 했고요. 그래서 우리 환율도 1169원까지 움직임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뭐 요즘에 항상 서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하지만 다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. 알고 보면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자,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. 서상형 팀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. 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예, 먼저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해요. 아닙니다. 네. 자, 지금 시장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? 예. 보신 바 그대로입니다. 이게 장 초반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 출발을 했었어요. 네. 상승 출발했던 요인 자체는 다른 것보다는, 네. 이게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했다라고 하는데, 그 10월달에도 언급을 했던 거잖아요. FOMC 때도. 네. 근데 그거보다도 일부 자산군의 상승이
뭐 어느 정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죠. 일부 위험 자산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네. 거기에 대해서 그 상승 자산군들의 뭐 정당하다. 아,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? 네, 그런 부분들을 네. 또 언급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예전 옐런 의장이 생각나요. 옐런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하고 이래서. 그런 네. 식으로 이제 언급을 네. 한 점이 이제 가장 큰 문제였었는데 네, 네. 이제 그게 이제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 자체가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 좀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좀 보였어요. 그러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툭툭 빠져요. 네. 그리고 하락까지도 가고. 왜 그러냐면 중국이 경제 지표를 발표했는데 너무 안 좋네요. 네. 좀 발표한 걸 보니까 소매 판매가 전월 발표가 전년 대비 7.8%, 그 다음에 이번에 예상치도 7.8인데 7.2에 그쳤고요. 특히 산업 생산. YY로 플러스 5.8인데 예상치는 5.5, 살짝 둔화될 거라서 4.7%밖에 안 나왔어요.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, 드디어 이제 중국이 망가지기 시작하는구나.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갖고 이제 산업생산 부분들을 쭉 봤어요. 네. 근데 석유 관련된 것들이 YY로 -5% 가까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둔화됐더라고요. 네. 나머지 뭐 소비자라든지 이런 것들 좀 증가를 한 것도 좀 있고 해가지고 우리 쪽도 석유학 쪽은 정말 안 좋아하는데 예,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는데 일단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보통 중국의 경제 지표를 볼 때는 이걸 뭐 한 달 이게 끊어서 보면 안 돼요. 그 다음에 그 1, 2월 달 경제 지표는 아예 그거를 1, 2월 달 한꺼번에 나와요. 과거에는 1월 달, 2월 달 따로 나왔는데 네. 춘절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. 그러니까 아예 그냥 1, 2월을 한꺼번에 못 1, 2월 거를 한꺼번에 네. 발표하거든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이네요.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연말에 이제 수출 밀어버리거나 뭐 이런 것들 밀어내기 시기에 뭐 움직임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제 1년간 거의 다가오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1월에서 10월까지 산업생산을 보면 그래도 그나마 좀 견조하고 소매 판매도 거의 8% 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둔화됐다라기보다는 아 이렇게 돼버리면 경기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겠네 이런 식의 좋은 쪽으로 예.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툭툭 빠졌다가 반등을 줬잖아요. 이 시기에 중국도 그랬어요. 중국 증시도 발표되고 나서 하락폭을 확대하다가 다시 반등을 줍니다.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중국의 뭐 경기 부양 정책도 있었고 네. 미국장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언급을 한 거. 잘 되고 있다. 네. 좀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네. 협상이.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일상적인 수사인데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보통 보면 그냥 긍정적인 내용만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네. 그만큼 시장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랬는데 지금 매상 지수를 보니까 아까처럼 삼성전자가 하한가 가고 막 그러면서 뭐 지수 자체로만 보더라도 한 7% 빠졌었죠. 네네. 순간적으로 그래요. 7.6%. 확실히 이게 만기일이 있으면 파생상품 만기일이 있으면 이런 것 같아요. 그게 네. 이번 달에 네네. MSCI 지수 편입이 있죠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옵션 만기일이나 이런 때 이것들 물량들을 많이 털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삼성전자가 하한가 가지고 웃겨가지고 지금 예 그래서 웃으셨군요. 네. 이거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다른 걸로 바꾸셨고 예 이때였습니다. 예 동시효과 상황에서 지금 그림으로도 여기,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예 아무튼 뭐 이런 식의 예. 움직임 이게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점차 이제 되면서 진짜 안정을 찾아서 지금 현재는 11포인트 이상 뭐 상승하는 걸로 예상이 나오는데 네. 이 흐름 자체도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지는 않고요. 이렇게 또 동시효과 때 또 튀면 그 다음날 또 이제 뒤돌림이 나오기 때문에 영향력은 크지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그러니까 만기일, 옵션 만기일, 옵션에 대한 상품이 이제 마무리 짓는 거잖아요. 여기에 때를 타서 이제 뭔가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러면서 조금 수급적으로 변동성은 있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정규시장에서 또 제자리를 찾더라고요. 자, 그런 의미에서 또 동시효과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말씀해 주신 대로 2134선 다행히 제자리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코스닥은 663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. 이런 흐름이 나올 때는 동시효과 상황에 또 마감할 때 또 빠르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이 바뀌는 경향이 많으니까요. 잠시 후에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